안녕하세요. 겜두TV 리입니다. 기약 없이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제 개인적인 기대작 클로저스 RT 티어퓨 설명 및 미세마라 추천 영웅 소개입니다. 원래는 신작 리뷰부터 나가야 하는데 하루 꼬박 지나서 이것부터 만들게 됐네요. 본론에 앞서 짧게 리세마라 방법을 소개하자면 초반 튜토리얼 끝내고 이벤트 탭에서 받을 보상을 다 받으면 일반 소환 10회, 특별 소환 10회권과 3000 프리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소환 후에 원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게임 옵션 계정 탈퇴를 통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 다 하고 나서 도감 보상과 10일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클로드 소환권 1개 획득 가능하므로 연골로 몇 번 더 소환 가능합니다. 가볍게 모두에게 익숙한 표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이슬비, 저수지, 골프강, 루나, 김유정에게 최고 등급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비의 경우 론칭 스펙 기준으로 감론의 여지 없는 완수풀초 유틸의 최고의 광역 딜러로 얘기되고 픽업 중인 저수지는 최상급의 서포터로 일단 구해두면 힐러 걱정을 덜게 됩니다. 저수지가 힐러 탑티어라면 루나는 탱커 탑티어입니다. 강력한 쉴드와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리세인데 딜러가 좋겠죠? 딜러 라인에는 이슬비와 볼프강을 서포터라도 성능만 좋으면 괜찮다면 저수지와 루나를, 고성능의 유틸리티와 오퍼레이터를 원한다면 김유정을 추천합니다. 이 밖에도 편의상 분류를 나눠놓기는 했으나 포지션상 위 5명과 다른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는 클로저들로 칼바크 턱스, 이세아, 아이비, 진소미가 있습니다. 칼바크 턱스는 속성모시 공격에 강력한 디버프 딜러로, 이세아는 치명 가속 딜러로 활약하는 견줄 바 없는 딜러진입니다. 특히 단일 대상 한정으로 개수가 엄청 높은 스킬을 보유한 캐릭터인 만큼 1대1로 몹을 패는 상황, 즉 보이상력 차원종과 같은 보스 레이드에서 필수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비는 유용한 지속킬로 장기전 및 특수작전의 적격입니다. 초반 유닛으로 주어지는 진소미의 경우 초반에는 활약하기 어렵지만 극후반까지 성장함에 따라 돌골 효과를 가진 탱커로서 대활약할 수 있으므로 선투자까진 아니어도 꾸준히 투자해 줄만합니다. 다음 클로저들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등급은 나눠놨지만 덱 완성을 위해 없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유용한 치명 버프와 침묵 능력을 가져 버퍼 겸 디버퍼 양면에서 활용되는 야나, 귀한 정화 능력과 공증 버프를 가진 미스틸 대인, 개수상 치명탑 딜러라 할 수 있는 서유리, 피입을 통해 자생 탱커로서의 생존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세트, 마찬가지로 미스틸 테인만큼은 아니어도 정화 능력과 힐 능력을 동시 보유한 만능 서포터 오세린 역시 덱 구성에 따라 활약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클로저들 물론 각 속성 덱에서 쓰이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세마라 대상에서 핵심 요원으로 활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각각 주요 포지션이 있으므로 최종 덱을 완성하고 원하는 파츠가 모이기 전까지 각자 활약할 수 있는 포지션 어딘가에는 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네요. 표에 각 클로저들의 주된 역할을 표시해뒀으니 위에서 소개한 메인 파츠를 중점으로 여러 조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이륙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